박진수 씨. 2015년 10월 30일 이경혜 씨가 입원한 병실에 간 적 있죠. 그 병실에서 이경혜 씨 산소호흡기를 떼서 숨지게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? 그럼 질문을 바꾸죠. 2015년 9월 20일 저녁 8시 당신이 춘천 현암리에 있던 거 확인했습니다. 그날 그 현장에 왜 있었어요? 구천수 씨, 증거 다 있어요! 이경혜를 죽이고 누명 씌운 게 강상현 살인사건 은폐하기 위한 거잖아! 구천수 씨, 누구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? 주하연이지? 당신이 이제 못 봤잖아, 가. 그러니까 어서 말해. 말해! 안녕하십니까. 누구십니까? 구천수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. 고비서, 어떻게 된 거예요? 걱정하지 마십시오, 이사장님.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. 제 말 잘 들으세요. 지금부터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. 5년 전 그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거예요. 아셨죠? 30년 넘게 이 세상님을 옆에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